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운스톤 우성님이 지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이 부제고요. 이 책의 외관을 간략히 보면은 여기 부의 인문학이라고 흰색과 파란색 조화스럽게 되어 있고요. 옆을 보면, 옆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는 그 책의 저자가 얘기한 그 서문을 서문이 나와 있거든요. 서문이 나와 있고 어, 저자의 양력을 간략히 보면요. 어, 지은이는 브라운스톤이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했었던 그가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시작으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타디에서 우석이란 필명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 부동산 스타디의 회원인데 네임드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의 원칙과 기법을 정립한 저서 부의 본능, 그다음에 남에게 가르쳐 주기 싫은 주식 투자법 등도 베스트셀러 올리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재테크 초창기에 결혼 비용을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으로 50억을 벌었다고 해요. <laughs> 50억을 벌었다고 하고 하지만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2007, 8년에 그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해 가지고 분당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게 매매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 그 리먼 브라스트 사태 오면서 분당 아파트 값이 반값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그때인 것 같고, 하지만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은뒤 40대 초반에 은퇴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의 꿈이 죠꿈 부를 이어서 40대 초반에 은퇴해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게 꿈인데.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 책의 인세는 브루이스를 통한 성금으로 기부할 생각이라고 하시요그늘 간략히 이 책의 그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머릿말이 있고, 처음에 머릿말이 있고, 프롤로그가 있는데, 이 프롤로그가 상당히 읽을 만해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설명을 드릴 거고, 제1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제2장에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3장은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제4장은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 이렇게 있고요. 간략히 목차랑 이 목차의 세부 목차만 봐도 예를 들어서 제1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보면은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그렇죠. 요번에도 분명히 집값을 잘 잡는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시대에 부동산 값이 또 폭등했죠. 그 이유가 뭐, 무엇인가?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는 왜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가? 그런 거가 있고요. 제 2장에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인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슈퍼스타 도시 서울에 투자하라.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분명 아니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리뷰한 책에서도 돈이 없어도 서울에 아파트에 투자라는 책을 제가 리뷰를 했었거든요. 부동산을 사면은 서울 또는 강남, 그러니까 핵심 지역에 사라는 거인 것 같아요. 내용이.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은 한정이 돼 있고, 근데 서울의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결국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목 잡으려면 땅한 조각이라고 사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게 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목차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이 장을 꼭 읽어,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 경제학자. 그러니까 여기 케인즈를 얘기하시거든요. 케인즈의 필승 주식 투자법. 그 다음에 케인즈와 버핏이 사용한 두 가지 투자 공식. 저퍼와 저비별 주에 투자하라. 수익률 변동 폭을 최소한 분산 투자법. 차트 투자로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 그다음에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 여기도 제목만 봐서는 상당히 읽을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제 사장은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위법칙. 여기서는. 다양한 그 불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원칙들을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머,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네, 파레토 법칙이죠. 20대80의 법칙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나? 네, 블랙스완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그다음에 혁신 기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나? 그리고 직관을 접어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그렇죠. 그, 감이나 직감에 따라 투자하면 무조건 망하죠. 그 다음에, 어, 미중전쟁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미중전쟁이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에는 투자의 성공하는 원칙 본능을 극복하라. 이렇게 간략하게 목차만 봐도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일단은 제가 이 책을 간략히 읽어봤는데, 어,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한 번쯤은 정말 꼭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프롤로그와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롤로그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거인은 위대한 철학자나 경제학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치는 많은 고민들이나 문제점들은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부,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경제학자나 철학자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를 책으로 낸게 많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과거의 경제학자나 철학자들이 그쓴 책을 보면 현재 의 문제점들의 많은 부분은 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거인은 그 그런 철학자나 경제학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만 해서는 성공을 할수 없다는 것과 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실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고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 책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 분이 그러니까 성과가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거는 필요 없다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하면은 그거는 다 도로함이 타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열심히 삽질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상가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파트는 청약통장 같은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분양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청약통장으로 수요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가나 빌라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낮다는 거거든요. 좋은 통찰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을 하는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십 수백 년전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그 저자가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 끝에 얻은 결론이 이미 경제학들의 자 책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돈을 일시적으로는 벌수 있지만 돈의 흐름을 깨뜨려보는 통찰력이 없다면 그 성공은 우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들은 책 속에 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 아니면 유명한 철학자들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과 온 세상이 인정한 전문가를 두고 왜그 아무나한테서 조언을 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서 투자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 철학자, 심리학자가 자기 곁에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도 투자 아이디어를 책 속에서 얻곤 했고 자기 주변에 주식 투자를 100억 넘게 번두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다 공통점은 독서량이 많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국부론에서 그 도움을 얻었는데 국부론에서는 불쾌감과 불명예가 심리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해서 수익을 내기 좋다는 것 그니까 불쾌감과 불명예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은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았을 때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주식 투자에서 완벽한 성공은 시장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데 시장이 틀리고 내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폭락했을 때 모두 다그 계속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할때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시장이 반등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매수를 했을 때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자신이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남들과 다른 해석 능력이 있었고, 이런 해석 능력은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한 청년 자청도 심리학을 자기는 공부를 했고 그 심리학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잖아요 아 인간의 본성은 과거나 현재나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나 돈의 흐름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의 게임 법칙을 익혀라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면 그 적당히 빚을 얻어서 집을 그~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가 된 경우는 보지 못했고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가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자신의 거래처를 분석했더니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안 되고 공장 부지나 사업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마포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마포가 예전에는 공장 부지가 많았대요. 근데 이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공장에서 수익을 얻은 게 아니라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떼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거는 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고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 열심히라고 저축해서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 해야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유는 예전에는 그 금본위제라고 해가지고 금 한단이랑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소화량을, 그니까 돈을 함부로 찍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 근본이제를 없애면서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항상 발생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동산 가치는 오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큰 돈을 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가치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그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되고, 이 원칙을 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집을 되게 빨리 샀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집값의 반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집은 사도 된다. 그왜 그러냐면은 그 나머지는 빚을 빌리면 되고 그 빚을 갚는 금액이 현재는 원리금 합해서 크지만 그때 제가 한 140만 원 정도로 원리금을 갚았었거든요. 그때는 140만 원 가치가 클 거지만 제가 한 20년 상환으로 그 빚을 빌렸는데. 20년 후에 이 140만원은 분명히 가치가 떨어져서 한, 한 100만원 아니면 그 이하가 될, 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내가 20년 후에는 분명히 내 연봉이 계속 오를 테니까 내 연봉은 계속 오르고 이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빚을 빌려서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뭐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집값에 반을 다시 또 대출해서 그 집을 약간 평수를 넓혀가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돈을 버는 확실한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잘 타긴 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도 어차피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떨어져도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짜장면 가격이 50년 동안 300%가 올랐고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는데 1971년에 지어진 여의도시범 아파트 18평은 당시 분양가가 212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시세는 9억 5천만 원이니까 47년 만에 448배가 올랐다는 거죠.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집값 하락은 언제나 예외적인 시기였고 집값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근에 하락기는 예외적인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기 하 때문에 어디어들을 개발한다는 공약을 하고 그 선심성 그런 정책들을 많이 그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심성 지출을 약속한 정치인이 당선되면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흥청망청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재산이 정부로 넘어간다는 거죠. 실질 구매력은 감소가 되지만 가격이나 임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은 또 많이 거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알게 모르게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된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폐 시스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즉,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자산 상승 사이클을 주목하고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히 빚을 얻어서 투자해야 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몇 년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빨리 자산을 늘리는 첩경이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칙이다. 저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보기에, 아, 제가 2015년도에 그 평수를 늘려서 집을 새로 샀었거든요. 그 때가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오고 엄청나게 부동산이 침체가 돼서 하우스포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침체가 됐는데 약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릴 거란 생각을 안 했고 아 지금 사면은 손해는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샀었거든요 그때도 뭐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죠 그니까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자산 가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빚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빚을 갚는 거를 그냥 자기가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이제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1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제목은 이런데 앞에 프롤로그에서 얘기한 내용과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 간략히 좀그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그러니까 요 책은 부의 인문학이라고 한 것처럼 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그 저자가 따오신 것 같고요. 그 책은 노벨 경제학 수상한 경제학자나 아니면은 뭐 철학자 심리학자들의 그 얘기를 그 인용한 게 많은 것 같고요. 이거는 밀턴 프리드만의 그 주장한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뭐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할여튼 간. 잡겠다고는 하는데 항상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가격이 폭등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요번에도 집값을 잡는다고 온갖 대책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계속 지금 집값이 그 잡히는 듯 하다가 오르고, 잡히는 듯 하다가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케인즈는 불황일 때 재정 정책을 그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가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 사업을 벌인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 밀턴 프리드만은 케인즈와는 달리 그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을만 더 초래하고 실제적으로는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케인즈의 처방대로 정부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펴서 실업률을 낮추는 게 최고의 정책이라고 그 믿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70년대 들어서면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자 케인즈 그 처방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밀턴의 주장이 재조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이 어, 다르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그 화폐 수량의 증가는 노동 가격과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면 처음에는 좋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많은 것 같고 자산이 막 오르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의 환경과 전 세계적으로 그 경기가 화랑이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진보 정권의 경제 정책이 영향을 준 것도 있다고 해요. 까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보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풀면은 경기가 부양되지만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그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해도 통화정책이나 재정 지출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자산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것과 맥락이 닿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건데, 이거는 마이클 포터라는 현대 전략부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그 대학 시절에 좋아하는 경영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야 장천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떻게 되냐? 남들보다 빨리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망할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할줄 알아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손자병법에는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승리한 다음 싸워라 이런 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하고, 패배하는 군사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뒤에 이기려고 든다. 싸움을 잘해 이기는 사람이란 이기기 쉬운 것을 이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겨놓는 싸움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사고 없이 이길 가능성도 없는 싸움을 선택하여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가야 이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경쟁이 심한 곳에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산업의 경쟁 강도를 결정짓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신규 진입의 위협, 둘째는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삼 번은 공급자의 교섭력, 사 번은 구매자의 교섭력, 다섯 번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 위협 이게 경쟁의 강도를 짓는 다섯 가지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신규 신규 진입 위협이 쉬운 곳은 경쟁이 심한 곳고, 둘째는 라이벌 경쟁 기업이 그 많을수록 경쟁이 심한 거니까 경쟁 기업이 적을수록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거고. 그니까 독점 기업이 결국에는 돈을 벌수 있다는 거고. 셋째는 구매자의 교섭력. 그러니까 어 자신이 만든 제품을 사는 사람이 교섭력이 적어야 그 돈을 벌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품을 개인이 사면 돈을 벌수 있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라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그러니까 기업이 원재료를 사올 때그 사올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라면 교섭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올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면 교섭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교섭력이 큰 곳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상품의 대체 위협, 그니까 대체 위협이 없는 경우가 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요런, 그 경쟁이 덜한 곳에서 사업을 해야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벌수 있느냐는 재능과 노력보다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규 진입 위협을 결정해 있는 것은 진입 장벽인데, 진입장벽 위협이 적은 곳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뒤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이거는 그 프리데이리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을 기반으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정책의 개입보다는 자유경제 정책이 좋다는 얘기고, 정부가 뭐 최저임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북한처럼 사회주의 경제를 한다든지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잘 살기 위한 선이지만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나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매일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도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왜 나는 그 돈을 많이 못 받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은 열심히 많이 일을 안 해도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다에 사람들이 노예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인간은 민주주의나 뭐 자유 경제 체제가 되면서 자유를 얻었지만 고독과 불안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고독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향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집을 언제 사야 할지 말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 누군가 대신 정답을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부동산 공부를 할 틈도 없고 공부는 재미없고 가 힘들기 때문에 대중은 구루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한 구루가 잘못 인도를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 그 이유는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쟁하기 싫고 노력도 하기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게 어, 달콤하게 그런 등장하는 구루라는 거죠 아니면 은뭐 정치 세력이라든지 그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자의 그 쉽게 그 소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부가 다 해준다. 그러니까 공짜로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불안한 대중은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노예이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힘들지만 길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는 뭐임대료 통제를 하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료를 낮게 받기 때문에 집을 뭐 보수나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된다는 얘기고요 아 요새 그 전셋값이나 임대료를 그 한정한다는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과연 좋지만은 않은 정책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는 경제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수결로 경제정책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경제정책을 다수결로 해서 정해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물질적 풍견을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이나 삶의 방식이 손해 보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끈질길 요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혁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퇴보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침체가 온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 번돈 20조 원을 그 개인 국민에게 풀면은 모든 사람이 더잘살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부자와 그 대기업에게 세금을 폭탄 투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부자들은 그자신의돈벌 그런 동기를 잃게 되고,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그 1장까지 봤고요. 제 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랑제 어 3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은, 다음 시간에 어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니까, 이 앞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거나 한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시전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냉정하게 보면은 그 자본주의 자체가 자본주의라는 게 기업을 기반으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 하면서 산업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주주들을 이끌어 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그 모집을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건데 이 자본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업처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신이 모은 돈과 합쳐서 그거를 투자하는 게 보통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그 부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과 빚을 결합해서 번 사람들이 많이 번 거죠. 근데 이것도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침체됐을 때, 부동산이나 주식가격이 정말 쌀 때, 그때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시장이 고점에 이르르고 주식가격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완전히 그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에 8년도에 빚을 왕창 내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왔을 때, 완전히 그, 파산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집은 가지고 있지만 집값이 너무 하락을 해서 하우스퍼라는 신조어가 생긴 적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이 책의 그 앞부분 리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동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